여러분은 남이섬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유명한 드라마, 남이장군, 메타세콰이어길, 뭐 다양하겠지만 전시회를 떠올리시는 분은 장담컨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사실 남이섬은 예전부터 다양한 전시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그중 특히 책과 관련된 전시회들은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큰 행사들과 연계해 굉장히 퀄리티가 높답니다. 사실 저도 남이섬을 찍으러 갔다가 전시 프로그램만 담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해 주제를 바꿔봤는데요. 어땠길래 그랬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날이 좀 우중충한 한낮의 가평역. 강수 확률이 90%인 날이지만 그래도 인적이 끊기진 않았답니다. 앞에서 택시를 타면 남이섬까지 5분이면 갈 수 있는데요. 선착장 앞 주차장에 도착하면 남이섬이라고 쓰인 푯말이 반겨준답니다. 앞에 보이는 저 탑은 집 와이어라고 해서 섬까지 들어가는 익스트림 이동수단? 인데요. 엄청 높죠? 이걸 타면 섬까지 연결된 케이블로 슝 하고 날아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만 전 배를 타고 가기로 했답니다.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선착장으로 들어서면 섬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집 와이어 외엔 섬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이라 이용자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엄청 한산한 편이었다고 하네요. 저 배를 타고 가게 된답니다. 배 안으로 들어서면 상당히 깔끔한 구조입니다. 오래 타는 배가 아니다 보니 심플한 시설이죠. 원래는 워터스포츠도 즐기는 곳이라 물살도 적당하고 풍경도 좋습니다. 날씨 때문에 배 외엔 없었네요. 위를 보면 집 와이어로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섬에서 나가는 배와 마주 지나며 조금 더 가게 되면 선착장 같은 곳이 보이면서 섬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드디어 남이섬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배가 접안을 합니다. 배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섬 입구 문들이 있어서 입장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났답니다. 사람들이 꽤 있죠. 문을 지나면 말끔하게 관리된 남이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남이섬에 왔으니 남이장군묘부터 둘러보기로 합니다.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이긴 합니다만 이름이 붙은 섬이 이렇게 유명해질지는 몰랐겠죠? 여기부터 보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 묘 앞에는 지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입니다. 꽤 아기자기하죠?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입구 쪽으로 돌아왔는데요. 저 책 모양 설치물 보이시죠? 저 설치물이 홍보하는 남이 콩쿠르 수상작전이 오늘의 메인이랍니다. 그럼 전시관으로 가볼까요? 날씨도 그렇고 한데 걸어갈 것 없이 바로 직통으로 가는 수단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유니세프 나눔 열차를 통해 빠르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차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름이 왜 유니세프 나눔 열차예요? 아, 저희 남이섬에서 네. 열차 운행하는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유니세프 기금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나눔 열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여기 두 개인데요. 노선이 섬을 가로로 가로지르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는데 적합합니다. 평소보다 좀 한산한 열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옆으로 보이는 경치가 되게 좋아요. 풍경이 전반적으로 좋은 데다가 구역들이 잘 나눠져 있어서 가다 보면 또 새로운 풍경이 보이고 그렇게 보다 보면 금방 다음 역에 도착한답니다. 여기는 역에서 멀지 않은 그림책 놀이터 북 플렉스인데요. 사물채집 전시회를 가기 전에 먼저 둘러보기로 했답니다. 바로 옆이에요. 안에는 온갖 그림책들이 벽면을 메우고 있었는데요. 그림책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한 그림책들이 있었답니다.
동화책도 있고 시집도 있고 그리고 옆에는 미끄럼틀을 비롯해 놀이기구들이 있어 책과 함께 놀기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는 어린이들이 놀면서 책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옆에 있는 계단으로 위로 올라가면 또 비주얼이 달라지는데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매달린 마스코트, 새처럼 펼쳐진 책들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층에는 아이들랜드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한 독서 및 놀이시설이 더 마련돼 있었는데요. 여긴 국제 어린이 도서관이기도 했답니다. 다양한 나라의 어린이 책들이 있었는데 아시아의 책들은 물론이고 오세아니아 책들이라거나 남아메리카 책들도 있었어요. 이쪽 친구들이 와서 보면 반가웠겠네요. 여기도 놀이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애들 데려오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들 옆으로 위치한 나미 갤러리에선 덴마크 일러스트레이터 3인의 작품들이 전시 중이었는데요. 유치하고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느낌을 잘 전달해주는 그림들입니다. 캐릭터들이 묘하게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도 한 특징이었는데 악마인데 미워 보이지가 않잖아요. 섹션 구성도 감각적이었는데 색감도 그렇고요. 여긴 위의 아이와 밑에 있는 악마들을 대비시키는 구성입니다. 인상적이죠? 참여한 카밀라 슬로신스카, 릴리안 브로거, 카토 타우 옌슨 3인의 메시지도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외의 시설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언제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기도실입니다. 이슬람 관광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죠. 기도 전 씻을 수 있는 시설까지 완벽히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요. 이제 아까 얘기한 사물채집 전을 보러 가볼까요? 사물채집은 어마롱 작가의 초대전으로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업사이클링 작품전인데요. 버려진 것만이 줄 수 있는 묘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건 곤두선 의자라는 작품인데요. 앉기 살짝 불편해 보이는 의자에 다리는 삽이기까지 합니다. 용케도 잘 세워놓았다 싶지만 앉아보고 싶진 않은 의자죠. 이 작품은 Move and Move인데요. 잘 보시면 아주 얇아요. 자유로운 이동이 테마로 이동과 설치, 보관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모듈화해서 해체 재조립이 가능하게 했답니다. 이건 고립된 섬이라는 작품인데요. 생뚱맞은 위치에 놓인 돌이 정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 제목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해변에서 수집한 것들로 만든 작품인데요. 부표도 있고 묘하게 바다 느낌이 나죠? 히말라야입니다. 작가가 히말라야에 갔을 때의 느낌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 갈 곳이 못 되는 것 같은 게 화면에서는 무한히라는 당나귀가 보이고 그 옆으로는 뿌리를 잃은 나무가 보이는 걸로 봐서 힘든 곳이라는 게 한방에 느껴졌답니다. 전시장을 나와 이동하기로 했는데 엉뚱한 광경이 보였는데요. 공작새입니다. 암컷이라 화려한 조명, 아니 깃털은 없지만 옆에 새끼들까지 끼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새끼들도 엄청 귀엽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섬이라 풀어둬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알아서 피해 다닌다고 하네요. 공작새를 보내고 찾아간 곳은 NC 갤러리, 나미 콩쿠르 갤러리입니다. 수상작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의 메인입니다. 남이 콩쿠르는 남이 섬이 후원하고 세계 책나라 축제 국제위원회가 주최하는 국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인데요. 저희가 남이 섬 설립자 민병도 선생님께서 50여 년 전부터 문화 예술을 후원해온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2013년부터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남이 콩쿠르는 세계 책나라 축제 메인 콘텐츠로서 축제 기간 동안에는 남이 콩쿠르 시상식이 열리기도 하고요. 여기 남이 콩쿠르 갤러리에서는 수상 작품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세계 책나라 축제는 남이 섬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인데요. 책나라 축제는 이제 책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고요. 5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남이 콩쿠르 시상식, 남이 콩쿠르 수상작전을 비롯해서 책과 관련된 전시와 공연 등을 즐기실 수 있는 축제입니다. 남이 콩쿠르는 세계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된 행사로 책나라 축제에서 특히 동화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남이섬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홀수 해마다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갤러리로 들어서면 입구부터 수상작과 입선작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상작과 입선작을 나눠서 각기 다른 나무에 열린 것처럼 전시한 게 독특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골든 아일랜드 수상작 섹션이 보이는데요. 큰 상을 받은 작품답게 섹션 하나를 꽉 채웠는데 인터뷰대로 그림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도록 꾸며진 공간이 인상적입니다. 똑같이 골든 아일랜드 상을 받은 다른 작품을 볼까요? 어두운 밤, 기묘한 분위기를 주며 달리는 미스테리한 열차를 그린 작품입니다. 설국이라거나 일본 추리소설, 만화에서 보일 법한 한밤의 열차, 바닥에 선로를 그리고 터널과 더불어 열차의 차체까지 구현해 기관사도 보이고요. 열차에 들어와 있다기보단 애매한 거리감이 유지되며 열차라는 인상만 강하게 받게 되는 묘한 섹션이었답니다. 다음 섹션입니다. 두 작품이 보이는데요. 전통 병풍 모양으로 전시된 작품은 김지영 작가의 그린 아일랜드 수상작입니다. 동양화와 일러스트 느낌 모두가 살아있는 독특한 그림체가 잘 보이는 작품입니다. 화투 생각도 좀 나죠? 그리고 화려한 배와 함께 있는 이 작품은 솔 온두라가 작가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어쩐지 하늘이 우릴 향해 열려있을 것 같은 그런 제목인데 그림체와 색조가 화사한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묘하게 어른스러운 느낌도 섞여 있는데 그래서인지 사진 찍기 좋은 스팟으로 보이는 듯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한 컷 찍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각각 섹션을 받아 전시돼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일러스트에 그려진 대로 거리를 구현해 놓기도 했고요. 현대사회의 슈퍼히어로를 그려놓은 작품도 눈에 띕니다. 보다 보면 일러스트만 전시된 것보다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데 남이섬에서 공예소를 꾸려 직접 제작한 거라고 하네요. 남이 콩쿠르 심사할 때 작품의 완성도와 명료한 표현 방법 그리고 일관된 내러티브를 보고 있고요.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모양들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독창적이고 창의성 있는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이 콩쿠르 수상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뭐 나라의 문화라든지 지역의 문화를 그리는 작품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대상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고요. 인도의 문화를 전통 기법으로 표현한 하미르 하르싱의 작품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통 기법을 통해서 슈퍼히어로를 그린 안드레 레시브의 작품이 중점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수상작들을 만나보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고 또 공이 들어간 작품은 대상작품 아니겠어요? 조형물들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번 대상작은 전쟁이라는 작품으로 전쟁의 본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Today, less than 75 years after the ending of World War II, we see the rise of fear and hate spreading around the world, dangerously showing us a prelude to catastrophe. Also, your wonderful country that I'm visiting for the first time lives with a strong memory of war that still shadows the day-to-day life. Everyone can agree that the world has always been a dangerous place, but when we see the same mistakes being made all over again, we are obliged to do something. 저희 이 작품은 대상을 받은 안드레 트리아의 전쟁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전쟁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좀 특이한 게 부자간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네.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아버님께서 이제 글을 쓰신 그런 부자간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미 콩쿠르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수상작들을 네. 좀 입체화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작품을 평면적으로 보다 보면 이 작품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좀 힘들 수도 있어서 저희가 뭐 이런 시각적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작품의 내러티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전쟁이라는 작품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군인 장교가 창문에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네. 옆에 자세히 보시면 벌레들이 기어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이 작품 안에서는 이 벌레들이 전쟁 바이러스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전쟁 바이러스가 장교분을 붙으면서 이 장교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전쟁의 이제 참혹한 이런 현실들을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이 작품은 좀 사회적인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반영한 작품이어서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나미 콩쿠르 갤러리 조성할 때는 네. 작품의 일부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딱 똑같이 떨어지진 않지만은 저희 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액자에 있는 게 원래 작품이고 그것을 이제 형상화하려고 자 네. 이제 형상화하는 작업은 저희가 남이섬 공예원에서 직접 100% 관여를 해서 네. 직접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줄에 매달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시 조성할 때 직원들이 직접 다 하나하나씩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장교 몸에 거미, 이 전쟁 바이러스가 붙어있는 장면을 좀 표현을 해서 네. 이 작품을 이해도 하시고 여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전시 감상하신 관람객의 소감도 들어보고 가야겠죠? 지금 좀 둘러보셨잖아요. 예. 일러스트레이션 전시회인데 어떠셨어요?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회화보다 조금 일러스트가 좀 강렬하고 뭔가 확실한 그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단순히 일러스트만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토대로 이제 다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함께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건 다른 데서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작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일러스트에 그 현대인들이 더 접근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일반 고전적인 회화보다는 네네. 좀 뭔가 그 명확한 선이 구분이 되는 이제 뭐 일러스트가 좀 굉장히 작품들이 마음에 와닿는 저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예, 예. 그러면은 혹시 마음에 들었던 거 작품 하나만 좀 뽑아봐 주신다면 저기 그린 아일랜드상 받았던 저 분홍 코끼리 예, 있는 작품이요? 예, 예.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 굉장히 좀 그 작품이 편안하고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평화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밖으로 나서면 옆쪽으로 겨울 연가 기념 스팟과 함께 연못 정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슬 정원이라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그 이슬 병을 재활용해서 꾸민 정원이라고 합니다. 안 들으면 절대 연상이 안 되죠. 그 옆이 바로 그 유명한 메타세콰이어 길인데요.
메타세콰이어 나무들 외에도 소원을 빌 수 있는 소원 연못이라거나 소원을 빌며 치면 이루어진다는 소원의 종도 있었고요. 많이들 오셔서 친다고 하는데 요즘은 소원이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으로는 소원을 빌며 돌탑을 쌓는 소원 쌓기 공간입니다. 세 개가 연달아 있는데 이런 거 네 개 더 만들고 일곱 개 다 하면 용신 나와서 소원 들어주고 하면 옆에는 연가상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연이었던 배우 둘의 동상과 정원이 함께 있었는데요. 얼굴이 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닮으면 정말 이상한데. 이제 메타세콰이어 길을 따라가 보면 위로 쭉쭉 뻗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 옆으로 좀 소담한 숲이 보입니다. 세콰이어 패밀리 가든이라고 해서 덜 자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라고 하는데요. 꽤 큰 나무지만 그래도 성체보단 아담해서 숲이 살짝 덜 울창하고 더 생기 있는 분위기랍니다. 청설모도 뛰어놀고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도 잘 보이는 그런 숲이에요. 숲을 지나 다음 전시장을 찾아갑니다. 안데르센 그림책 센터인데요. 깔끔한 내부에 그림책들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 그냥 책들이 아니고 그림책 시상식에서 수상한 책들이라고 합니다. 엄선된 좋은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거죠. 그중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작들이 중심인데요. 익숙한 책들이 많이 보입니다. 안데르센 그림책센터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자와 후보자들의 도서를 전시, 보관하고 연구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이섬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공식 후원사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18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자 전으로 수상자와 후보자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이섬은 꾸준한 그림책 관련 사업 지원으로 수상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위칭청 행복원 미술관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진흙 인형 예술가 위칭청 선생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등 상설 전시가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민간공예 대사인 위칭청 선생이 영구적으로 전시하고 싶다고 하여 특별관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래박물관을 찾아가면 영화 마지막 황제의 OST에 참여했던 음악가 류홍진의 수집품들이 전시된 세계 민족악기 전시관이 있습니다. 2008년 설립된 곳으로 세계 각지의 민속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악기에 조예가 있다면 그 나름대로 잘 몰라도 생긴 모양들이 워낙 독특한 것들이 많아서 볼거리가 참 많았던 전시였습니다. 가면같이 생긴 것도 있고 배틀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랬네요. 한국 악기들도 빠지지 않고 전시회를 빛냈답니다. 강수 확률 90%답게 하늘이 심상치 않아 나가는 배를 타러 아쉬운 발걸음을 해야 했는데요. 처음 와본 남이섬 무척 괜찮더라고요. 남이섬은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채로운 공연과 재밌는 체험, 여러 가지 먹거리, 그리고 이쁜 자연과 함께 남이섬에 오시면은 색다른 경험과 즐거운 힐링을 함께 하시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무척 다양하고 주제가 분명하며 퀄리티가 높았던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왜 이런 전시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제가 다 아쉽더라고요.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남이섬 하면 그저 연인들끼리 가는 섬인 줄 알았는데 왜 진작 알고 가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나미 콩쿠르 수상 작전과 더불어 여러 전시관에서 각기 다른 전시회가 열리니까 하루 날 잡고 꼭 한번 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신 김에 다른 볼 것도 무척 많다는 건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듯 하네요.